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성주군 성주읍 인근에 장기로 투자할 만한 참한 땅이 하나 와서 현장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위성상으로 보니까 참외하우스 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직포 보온덮개 덮어놨는 작은 하우스 하나 보이고 그러네요. 일단은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하고 또 사무실 와서 브리핑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 예산입니다. 631-2번지입니다. 성주중학교 그 다음에 초중 가는 방향 4차선 접해 있는 땅입니다. 자, 현장 브리핑 하면서 또 사무실 와서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성주 읍내에 하우스 넙동 참외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요. 발 앞 쪽이가 이제 성주 중학교고, 우리 성주 읍내에 투자 가치 있는 그런 농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저 앞에 저희는 우리 성주 1차 산단입니다. 오늘 그 매물은 발 앞에 보이는 참외 넙동 땅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 많이 오는 관계로 소음이 좀 다소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우스가 한동, 두동, 석동, 여기 넙동, 총 넙동이고, 여기 짜투리 땅에 지금 그 세입자가 지금 있는데요. 요 짜투리 땅에는 지금 보면은 참깨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여기 지역은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업진흥구역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가 창고라든지 농업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지역이지만은 농업진흥구역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지 면적은 819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여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매매금액은 글쎄요, 요새 그 경기가 경기인지라 가격을 대폭 낮추기는 낮췄습니다만은 한 65만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의 그 농지 폭은 8m, 그러니까 4차선 도로 약 30m 접해 있고요. 그리고 또 3m 도로 있죠. 저기 산단으로 들어가는 3m 도로 약 88m 접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에 경계에서 요 뒤쪽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좀 낮기 때문에 향후 이 땅을 구비해서 농사 지으려면은 성토 작업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데도 아무 뭐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좀 더 좋은 땅을 활용하려면은 성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선 도로 약 폭이 30m 정도 접해 있고, 뒤쪽 3m 도로 약 88m 정도 접해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곳은 제 1차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1차 산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장기 투자로 던져놔야 될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기입니다. 장기, 단기 아닙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던져놓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제 풀리면은 아마도 보존이나 생산 녹지지역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 차가 이래 서가 있죠, 그죠? 자, 하우스 1번, 2번, 3번, 4번까지
농사용 전기 인입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농사용 전기입니다. 농사용 전기 인입되어져 있고, 지하수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네. 자, 경계는, 뒤쪽 경계는 이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봇대 이쪽은 아니고, 전봇대 이쪽으로는 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가는 뭐 가격은 가격입니다만은, 장기 투자하고는 괜찮을 것 같다. 성주 택지가 지금 약 300만원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로 물은 그 택지는 약 300, 한 2, 30만원 거래되고요. 그 안쪽에 있는 택지들은 뭐 280, 300, 그 사이에 전후반에 지금 저 앞에 지금 신리안, 그 다음에 한올 아파트가 지금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옆에 또 280, 몇 세대, 약 290세대의 29층짜리 아파트가 새로 대우조선 해양에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기초 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으면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농사 짓는 목적으로는 좀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안 맞고 투자 목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공부 보면서 제가 또 사무실 가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실 와서 다음 카카오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치가 큰 화면으로 쪼아가지고 보자. 바로 이제 성주읍 인근에 있는 땅입니다. 자, 제가 화살표로 이 성주읍의 발전 방향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성주가 많이 발전할 겁니다. 자, 이곳이 성주중학교입니다. 성주중학교고 여기가 성주군 도서관이고요. 자, 이곳이 신리안 아파트고 이곳이 하나로 1차, 그 다음에 하나로 2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주 일반 산단 1차 산단이고요. 여 위가 또 2차 산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리는 것은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터가 남아있죠. 여기에 지금 약 290여 세대에 290세대 정도, 약 290세대입니다. 280, 6세대 달가든가 하여튼 약 290세대 석동짜리, 29층짜리 석동짜리가 아파트가 건립이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입니다. 여기는 선분양이고, 전번주에 이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분양할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매매금액을 평당 자기들은 뭐 850에서 900여만원 조금 더 넘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얼마라고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00여만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오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알아보니까 그 정도 900여만원 왔다 갔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로 성주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290여 세대에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고층 아파트 시대가 성주도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이 이제 좌향을 한번 살펴봐야죠, 그죠? 좌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정남향이고 여기가 정북입니다.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보면은 5시 4시 방향으로 동남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동남향이다. 동남향이고,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4차선 물었는 땅 접해 있는 게 이제 약 30m 지금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3m 도로 뒤쪽으로 약 88m 정도 접해 있다. 4차선은 한 30m 접해 있고, 즉 말해서 폭이 30m, 뒤쪽으로 길이가 88m 짜리 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9m 파이프 넉동 정도 하고 있고, 자그마한 그 부직포 덮어놨는 작은 하우스 한동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초중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읍내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성주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또 지우고,
자, 제가 이, 왜 이 투자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지도에 보면 요런 표지들이 있죠. 여기 로드뷰가 있고 요 모양 있죠. 여기 지적 편집도 보이시죠? 여기. 요걸 딱 눈으로 보면은 그림이 딱 나와요. 자, 나오죠? 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보이시죠? 여기가 자연 녹지고요. 여기가 생산 녹지입니다. 지금 그, 여기 그 그림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자, 똑같은 들판이라도 색깔이 다르죠?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1번은 도시지역 아닙니다. 그냥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근데 2번은, 도시지역의 생산 녹지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괜찮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으리라 믿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성주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2종,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제1종은 뭐, 60%, 뭐, 이런 거 걸리기 때문에, 또, 고도지역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제2종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제1종에는 아파트 짓기가 전부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땅까지, 이렇게 생산 녹지, 요 위에까지 녹지 지역이니까, 풀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자연 녹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 여기도 생산 녹지입니다. 이곳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생산 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래서 이곳부터 먼저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누가 푸는지 어디 푸는지 그거는 뭐 아직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631-2번지입니다. 631-2번지입니다. 자, 지목이 답이고요. 면적은 2706제곱미터. 약 819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상 면적이 819평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땅 지역, 도시 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 맞죠? 그 다음에 대로 3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4차선 접혀 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 옆에 중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상대보호구역도, 속해 있다. 이래 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땅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농업진흥구역만 없으면은 땅값은 200만원 정도 되겠죠? 이해가셨죠?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매매금액이 금매로 65만원에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이 뭐 그대로 없어져 붙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이다 그러면은 상가든 뭐든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농업진흥구역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없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설명 다 드렸고, 지적 편집도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그 지적 편집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 반듯한 땅인데, 요 코너 부분에 자그마한 짜투리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가 땅이라고 한 거를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오늘 우리 매물은 631-2번지다. 그죠? 631-2번지 맞죠? 근데 631-1번지 요것도 한 페이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나라 땅입니다. 자, 왜 나라 땅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코너자 여기 나라 땅인지 왜 여기 있는지 참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매수 청구를 하든지, 매도 청구를 하든지 그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유주가 누군지 한번 바로 제가 토지 대장을 바로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 자투리 땅 경북 성주군 성주 예산 631-1번지 맞죠? 지목이 답이고, 약 50제곱미터, 약 16평 정도 됩니다. 16평 국가 땅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자, 소유주 국 농림부라고 적혀있죠. 요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 땅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소유는 국가 땅이다. 그리고 경상북도 성주군수님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다. 땅이 이걸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적 편집도로 넘어가서 정확한 우리 땅 경계를 한번 봅시다.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하우스 지금 보면은, 자, 한동, 두동, 석동, 넉동 하고 있어요. 넉동, 총 넉동을 하우스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5번에 보니까 이제 부직포 덮어놨는 하우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직포 쌓아가지고 그 위에
덮는 걸로 비닐로 덮어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9m 파이프고 임대료는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땅 주인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사 짓는 사람은 여긴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안 맞고,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새는 뭐 아파트 뭐 이것저것 제재가 심해서 땅으로 다시 리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들은 요런 거 하나 사놔가지고 나중에 풀리면은 상가를 짓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저 다음 지도를 봤고요. 3D 위성 지도를 보면서 마무리 브리핑을 시작 마무리를 하고 본 방송을 다시 3D 위성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그 땅은 4차선 바로 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는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고요. 땅값이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성주 읍내도 이런 거 하나 사서 뭐 재테크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땅에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새로 신축 아파트 29층짜리 석동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산단, 2차 산단이 인근에 있고, 그리고 우리 땅 옆으로는 4차선이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초점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은 바로 우리 성주 읍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성주 중학교고 여기가 성주군 도서관입니다. 예, 그래서 접근성 좋고 투자 가치도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앞전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들은 요새 그 아파트도 뭐 제재가 심하고 요새 금값이 또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땅값도 제 생각은 오르지 싶습니다. 돈 지금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식도 거시기 하고 뭐 아파트도 하도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재를 하니까 땅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땅은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기 투자용으로 괜찮은 그런 땅 소개를 마치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비 피해 최소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걱정입니다. 이 자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습니다.